새로 나온 3열 수냉쿨러라. 우와, 크라켄보다 온도가 낮게 나온다고? 소음까지 고정했는데 크라켄보다 온도가 더 낮다고? 우와, 그래서? 샀습니다. 택배 박스 안에 같이 들어있던 이거는 LS720 이걸 사면 사은품으로 같이 준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RGB를 싫어하니까 이거는 빼버리고 차라리 상품권으로 주지. 현재 수냉쿨러의 세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펌프가 아세텍이냐 아니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쿨러 펌프 제조의 병가 아세텍 펌프를 이 녀석이 이겼다고 하니까 지금 택배를 받고 포장을 뜯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야, 그게 진짜일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대한민국 컴퓨터 커뮤니티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퀘이사존에서 벤치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일반 소비자인 저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죠.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1080Ti 아머도 퀘이사존 벤치를 보고 산 겁니다. 과연 아세텍 펌프가 꽉 잡고 있는 상위 수냉쿨러의 세계, 이 느슨해진 수냉쿨러의 세계에 긴장감을 불러올지 아니면 더 느슨하게 만들지는 같이 제공되는 120mm짜리 RGB 펜. 조금 특이한 거는 이쪽에 연결 단자 부분? 연결되어 있는 선도 일반적인 4핀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건데 펜을 3개 연결해야 되니까 라디에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예상으로는 기차 놀이를 하듯이 연결하고 연결하고 이런 모양으로 전원을 제일 가장자리에 하나만 봐도 이렇게 넘겨가지고 선 정리를 좀 편리하게 하라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수냉쿨러 본체. 과연 라디에이터 쪽에 핀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면 디플의 이 녀석들 QC를 좀 볼까? 근데 하필 핀이 아니라 수로 쪽이 찍혀있네? 아니 무슨 꿈을 듣지도 않은 새고인데 꿈이 너무 생생한데? 그렇다면 아니야 이건 혹시 성능이 별로니까 뜯지 말라는 계신가? 아니지 저는 양자 역학대로 갑니다. 성능은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테스트하기 전까지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라고 할 때 뜯지 말걸 그랬나? 그거 참 쿨러가 불량나는 꿈이 왜 이렇게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지? 설마 그 꿈이 대제표가 돼서 이것도 불량이 나는 건? 다 필요 없어. 일단 수로를 보자. 수로 쪽에 찍힘은 보이지 않고 안쪽은 양품? 수로 바깥쪽도? 나이스! 오케이! 역시 꿈은 반대라는 말이 옛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선 정리 관점에서는 선 하나로 연결되는 게 편하게 보일지 몰라도 중요한 거는 여기에 뭐가 연결이 되느냐인데 아마도 같이 들어있던 이 케이블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 한쪽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겨서 이 케이블이 이렇게 오른쪽에 가닥으로 나눠져서 한쪽은 펜 단자에 연결하면 될 것 같고 이쪽이 RGB 연결 그리고 이쪽이 전원을 받는 쪽인데 과연 이 펜 컨트롤 단자 하나만 연결했을 때도 이 펜이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펜 컨트롤 단자랑 사타 전원 케이블 이 두 개를 다 연결해야 펜이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이쪽이 펌프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서멀그리스가 발려져 있고 여기서도 중요한 게 펌프 단자 하나만 연결하면 이 펌프가 동작을 하느냐 아니면 이 두 개의 독자적인 규격까지 다 연결을 해야 펌프가 동작하느냐 저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선 주렁주렁 여러 개 연결해야 동작하는 그런 거 저는 싫거든요. 펌프 부분의 모양은 네모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고 거울같이 반짝이는 이 모양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돌아가고 빼면 빠지는 건가? 오 이렇게 하면 빠지게 돼 있네요. 위쪽 커버를 벗겨낸 모양은 이렇습니다. MX5 서멀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걸려져 있는 서멀은 지워주고 테스트할 겁니다. 깔끔.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저는 먼저 이 펜이 케이블을 어떻게 연결해야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고 싶고 잠깐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같이 들어있던 여기 있는 펜 하나 케이블을 같이 들어있던 주렁주렁 선 연결하는 단자 여기에다가 커넥터 끼우고 펜 단자 하나만 연결하면 펜이 돌아가지 않아요. 펜 단자 하나만 연결했을 때는 사타 케이블까지 연결을 해주면은 이제야 펜이 돕니다.
그렇다면 이 펜을 연결하실 분들은 반드시 사타 전원 케이블이 필요한 거고요. 펜 하나만 제대로 연결이 돼 있으면 이렇게 연결해주면 세 개가 돌아가게 됩니다. 먼저 펌프 난자 하나만 시스템 2에 물려보면 최대 고정 3200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연결을 하면 연결을 했는데도 3200rpm 정도에서 머무네요. 쿨러 펌프 쪽은 펌프 케이블 하나만 연결해도 최대 rpm이 고정이 돼서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이쪽에 사타 케이블은 그럼 역할이 뭐냐, 이거를 이렇게 빼게 되면 RGB 쪽에 전원이 공급되나 봐요. 저같이 RGB를 안 쓴다면은 펜 단자 하나만 연결하면 되니까 펌프는 합격. 조금 신기한 건 전용 단자를 지금 빼놨는데 RGB는 꺼졌지만 중앙에 있는 이쪽에 들어오는 LED 인가? 중간에 들어오는 이 하얀색 LED는 펌프 쪽에서 전원을 공급하게 돼 있네요. 그렇다는 건 중간에 들어오는 이 불빛은 따로 컨트롤을 못하고 무조건 이렇게 하얀색으로 켜져 있는 게 고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테스트 들어가자 들어가자. 바이오스 초기화 상태에서 인텔에서 이야기한 12900K 공식 전력 소비 241W 그리고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펜 이쪽에 올풀 스피드 CPU 펜, 펌프, 케이스 펜 모두 최대로 만들어주고 F10 누르고 엔터 이렇게 세팅하고 프라임 스몰 런 실내온도 27.4도에서 12900K 241W CPU 최대온도 86도를 기록했네요. 호, 역시 아세텍 여름에도 쓸만합니다. 비교 데이터를 수집했으니까 이제는 쿨러 교체를 시작을 해보죠. 성능도 중요하지만 과연 쿨러 장착 편의성은 어떨지, 진정한 상남자라면 설명서 따윈 안 보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있는 CPU 쿨러 백플레이트 이거를 맨 가장자리로 이렇게 밀어서 아하 그 다음은 메인보드 뒷면에 이렇게 붙이고 여기 동그란 부품 1700 소켓이라고 적혀있는 걸 사용하래요. 같은 봉투에 들어있는 네모난 까만색 이거를 1700이라고 써져있는 거 4개를 찾아서 메인보드 뒷면에 소켓 가이드를 올리고 이 상태로는 손을 떼어버리면 소켓 가이드가 그냥 이렇게 밑으로 빠지니까 1700 위에 숫자가 올라오게 이렇게 끼워서 안 빠지게 고정을 하라 이런 뜻인데, 근데 이렇게 고정이 되는 방식은 쿨러 장착하다가 뭐 이 부분 같은 거 이렇게 살짝 눌러버리면 이렇게 밑으로 쏙 들어가니까 조립 방식은 아세텍 쿨러보다는 조립 편의성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다음으로는 펌프 부분에 밑에 부품을 달아줘야 되니까 설명서에 보면 12세대용 1700 소켓에 맞는 은색 부품을 달아줘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나사를 끼울 수 있게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달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고정하는 것도 아세텍 쿨러는 동그란 걸 한 번에 원터치로 손으로 장착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낫으로 돌리는 방식이라 장착 편의성은 여기서도 또 점수가 조금 깎이네요.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되고 같이 들어있는 펜 연결 나사 이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끼워주고 이대로 장착을 해보면 라디가 생각보다 되게 긴데? LS720이 조금 더 길어요. 왼쪽에 보면 케이스 호환성을 좀 따져봐야겠는데 아무튼 제가 가진 P600S는 장착이 됩니다. 쿨러 장착 방향은 퀘이사전 칼럼에 보니까 12세대는 입출 수구 방향을 6시에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12시에 하는 게 성능이 조금이라도 더 좋다고 나와 있었어요. 모든 공기방울은 위로 가는 특성을 가졌으니까 입출 수구가 12시에 장착되는 게 베스트인데 제가 가진 Z690 엣지보드에서는 12시에 장착을 해도 무리가 없네요. 여기 있는 선들도 12시 쪽에 나와 있으니까 선 정리하기가 편할 건데 만일 이렇게 안 될 경우는 6시에 장착을 하게 되면 컨트롤하는 선이 이쪽 아래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위쪽이나 이쪽으로 숨겨져서 이렇게 하면 지저분해요. 아, 그리고 보면은 지금 백플레이트 가이드를 만지니까 소켓 가이드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장착 편의성이 이렇게 소켓 가이드 이런 방식은 그다지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장착을 할 때 저는 뽁뽁이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이쪽 메인보드 뒷면에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 부분이 안 빠지게 하고 써멀은 아직까지는 유불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MX5를 사용할 거고요. 오케이 X자 오케이
저는 RGB를 싫어하니까 펌프 쪽에 RGB는 연결 안 할 거고 저의 선택은 이번에도 틀리지 이번에는 틀리지 않을 겁니다. 파워 온. 파워를 켜면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RGB LED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 RGB LED 저는 참 싫어하지만 기본적으로 켜져 있고 이거를 끌려면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까는 것조차 전 싫어하니까 이거는 이대로 두고 원래는 이쪽에 RGB LED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꺼둔 상태고요. 기본 스티커 이거 못 참지. 오 예. 스티커를 떼어내니까 진짜 거울처럼 반짝반짝합니다. 15분 동안 돌려볼게요. 오케이. 15분 결과를 봅시다. 어? 86도네? 똑같은데? 기본 펜 상태에서 펜이 좀 시끄럽긴 하지만 아무튼 기본 펜 상태에서는 오, 에브가 CLC 360 P12 펜 교체한 거랑 성능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펜 소음이 제 귀로 들리기에는 두 배인데 아무튼 그래도 비슷하게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좀 좋게 봐야 되나? 그렇다면 펜 교체를 해본다면 쿨러의 최강자 아세텍을 물리치고서 과연 새로운 쿨러의 최강자로 머무를 수 있을지 15분 뒤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이 뺄지 확인해보죠. 오케이. 15분 과연 최종 결과는? 아... 88도... 아세텍 쿨러보다 2도가 높게 나오네요. 동일 펜으로 맞춰놓으면 역시 아세텍을 따라갈 순 없네요. 여기서 정리해봅니다. 세 번의 테스트에서 실내 온도 약 27도, 실내 온도와 습도는 크게 차이 나지 않게 변이 통제가 됐어요. 온도 테스트 결과를 보면 아틱팬, 동인팬을 사용했을 때 아세텍 펌프를 사용한 에브가 CLC360 쪽 온도가 소폭 더 낮게 측정이 됐으니까 온도 하나만 따져봤을 때는 펌프 성능은 아세텍이 소폭 더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RGB 펜은 최대 RPM 약 2200으로 아틱 펜에 비해서 소음이 더 크지만 제가 사용해봤던 비행기가 이륙하는 에브가 CLC360 기본 펜에 비하면 훨씬 조용한 편이니까 RGB가 나오는 펜이라는 걸 감안하면 성능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펜을 구동하려면 SATA 전원 케이블 연결이 필수로 필요한 건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기본 상태가 RGB가 켜져 있기 때문에 오프 시키려면 5V RGB를 연결하고 제어가 필요하다는 거는 번거롭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펌프 소음입니다. 펜 소음이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하면 되는데 펌프 소음이 크다면 그거는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야지 뭐 방법이 없어요. 딥쿨 LS720 펌프 소음은 제가 이제까지 사용해본 수냉쿨러의 펌프 소음 중 제일 조용합니다. 제가 에브가 CLC360을 사용하는 이유가 펌프 최대 RPM을 고정해도 펌프 소음이 제일 조용했기 때문인데 딥쿨 LS720 펌프는 이보다 소폭 더 조용하게 들립니다. 이게 마이크 녹음으로는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설치하고 옆판 닫고 귀로 들리는 펌프 소음은 CLC360이 띠 하는 펌프 소음이 조금 들리는 반면에 딥쿨 LS720은 거의 안 들립니다. 자신이 만일 펌프 소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딥쿨 LS720 이거는 정말 만족할 거예요. 그리고 펌프는 메인보드에 3핀만 연결해도 펌프 최대 RPM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크라켄 수냉쿨러처럼 USB 케이블 연결하고 전용 프로그램 설치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펌프 중앙에 화이트 LED, 3핀 펜단자에서 전력을 가져오고 RGB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오프가 불가능해요. 이거는 LED를 싫어하는 저로서는 아쉽네요. 그렇다면 에브가 CLC360이냐 딥쿨 LS720이냐 결국 에브가 CLC360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LED를 싫어하는 저로서는 RGB는 제어 프로그램을 끄면 되는데 펌프 중앙에 화이트 LED는 프로그램을 설치 후 제어해도 끄는 게 불가능했어요. 아, 중앙에 LED만 꺼지면 진짜 딥쿨 LS720 그냥 사용하는 건데 그렇다면 LS720을 추천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건 제가 대답을 못하겠네요. 현재 다나와 게시판을 보면 NMX 3열 수냉쿨러도 펌프 사망 이슈로 리콜 진행 중이고 리안니 갤러헤드 3열 수냉쿨러도 펌프 사망
시장 이슈로 리콜 진행 중이니까 이거 펌프사 한방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자면 미래에 특수한 이슈가 없다는 전제하에 좋은 쿨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름 대비 서멀 그리스 교체 완료.